하트 시그널 4 신민규 김지영이 데이트했던 오뎅빵 사장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눈썰미가 있다면 이곳이 심야오뎅이라는 거는 알 수 있죠. 이곳은 심야오뎅 개포점입니다. 일단 팬 한 분이 방문했다가 사장님께 그날 촬영에 관해 여쭤봤다고 해요. 원래 이 가게는 신민규의 동생이 단골이라고 합니다. 민규 집이 도곡동이고 방송국에서 촬영을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유튜브 촬영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. 사장님은 하트 시그널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랐던 상황. 사장님 와이프도 하트 시그널 촬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셔도 그게 뭔지도 잘 모르셨다고 하네요. 대본이 있지 않나 했는데 대본 같은 거는 안 보였고 오히려 방송국에서 촬영 섭외하면서 대관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신민규랑 김지영은 존잘 존애였다라는 글. 이런 상황에서 오뎅바에 있었던 이 글귀 기억하시죠? 낮보다는 밤에 더 보고 싶어. 이게 강력한 복선이라는 글이 있는데 같은 쇼파 같은 감자가 낮에는 미니수, 밤에는 규지야. 어? 진짜? 현재 댓글 반응은 도곡동 최소 은수전에 덜덜. 민규 금수저. 민규 여동생 단골집에 사는 것까지 알 정도면 사장님 부부랑 친분 있나 보네. 도곡이면 진짜 잘 사네. 도곡 됐지 공부 쪽으로도 십성단치인 동네 재력도 물론이고. 설렌다 규지요. 이런 비하인드 너무 재밌음. 하트 시그널 안 보고 죽을똥 살똥 안 하시고 현생 와이프랑 건실하게 사시는 사장님이 승리죠. 크크.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